네, 안녕하십니까.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46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찍었다. 인트로 지금 7번째. 7번 넘었지. 네, 타이어 올리고. 자, 뒷타이어 됐나요? 안 올렸군. 경제적인 주행을 위해서 트레일러 타이어와 트랙터 타이어를 올리겠습니다. 3축과 트레일러 4축을 말이죠. 네, 참고로 이 트럭은 아시나요? 보이십니까? 더 코리안 트럭크님 트럭입니다. 비록 이거는 유로 6 모델이지만 네, 유로 5 모델을 하려고 했지만 네, 판다님의 실수로 유로 6 모델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경 맞나? 한경 4277. 저게 혹시 더 코리안 트럭크님 성함이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TGX28.520 520마릉입니다. 예, 원래 540마릉이지만 유로 6 모델 오면서 560하고 520 있었지만 경제적인 뭐 그래봤자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예, 520마력 했습니다. 이피셜 라인 영어 못 읽는 캐나다 D38. 예, 여기가 원래 그 만 로고가 있고 그 은색깔로 그릴이 있는데 예 모드를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더 코리안 트럭크님 그 차량 소개 영상 보니까 타이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앞에는 뭐였죠? 무슨 뭐 타이어였고 중국 타이어. 예, 중국 타이어였나? 하여튼 그런 타이어였고 네, 이 타이어는 뭔지 모르겠고 예, 영상에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 제일 뒤에는 한국 타이어. 예, 맞아. 영상 똑같이 났다. 한국이 거꾸로 돼 있어. 나이스. 그다음에 트레일러는 네, 코로네. 이 트럭? 코로네. 네, 이 트럭 코리안 트럭크님이랑 닮았네. 코로네. 죄송합니다. 네. 컨테이너 두 개고요. 20피트짜리 두 개. 돌이 짭짤하죠? 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어쩔 수 없이 네, 이걸 냈습니다. 네, 그리고 웹캠 있습니다. 네, 로지텍 C922 70프레임 720p 60프레임입니다. 트럭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있죠? 세 개. 예, 하나, 둘, 셋.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예, 윈도우 PC 같고요. 아니, 그다음에 옆에 있잖아 내비게이션. 아,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코리안 트럭크님 겨울에 주무실 때 추우시니까 예, 여기 침낭을 슬리핑 백이죠? 예, 갖다 놨고 예, 추우니까 예, 따뜻한 물 많이 드시라고 예, 물. 생수. 예, 한국에서는 삼다수죠.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항상 행복하시라는 기운으로 예, 해피. 야, 그거 기본 옵션이잖아. 자, 이거 안을 볼 수 있나? 아, 볼 수 있네. 나이스. 뭐야? 그거 DLC로 추가한 것만 보여요. 그렇게. 아니야, 이거 저거 베개 DLC 아니야? 뭐야?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 DLC로 추가한 것만 보인다고. 네, 그러고요. 네, 오른쪽에 하이패스 달려 있죠? 예, 요 위는 제가 창문을 닫는 모드를 구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네, 오늘 블랙박스. 녹화하기로 한 시간 지금 3시간 밀렸어요. 예, 3시간 동안 예, 모드를 급하게 구해서 한국어. 예, 이거는 이제 교통 그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딱히 예, 많은 모드는 추가 못 시켰습니다. 예,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제가 생수를 사다 드린 건 아니지만 네, 마음이나마 예, 안전 운전하시고 예, 건강을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예, 따뜻한 생수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봤습니다. 비록 마음만 준비해봤지만요. 예, 예, 앞에는 더 코리안 트럭커 되어있죠? 예, 제 마음만 준비했습니다. 예, 그 상품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준비 못했지만 네, 저렇게나 저렇게나마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갑시다.
디코방에 누구 있는지 말해줘야죠. 디코방에는 예 해피 프라이데이님과 모드에서는 예 저의 조력자죠 예 판다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잘생긴 아니가 있어요. 예 관종 중에 관종. 예 박완희 희 예 박완희 씨가 있습니다. 아 박완희 씨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희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맞나? 어 예전. 띠깍 띠깍 잠깐만 이게 왼쪽으로 가더라? 오케이 나오죠? 자 더 코리안 트럭님의 트럭을 타고 한번 탁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코리안 트럭 발음이 어려워. 어 영어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도 어려워요. 영어 못하는 캐나다인 좀. 네 이번에 한국 가, 뭐 언제 또 한국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하, 아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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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어? 아닌데? 어? 어? 망했다. 왔어? 어? 에이 판다야. 어? 아니야 있어. 아 근데 같은 지역 아닌가? 다른데야. 아저씨 컨테이너 버립시다. 할 수 없지 그냥 해. 가자. 어? 맞는데? 어? 뭐야? 뭔? 신기하네. 아, 이 에? 이 샷시로 안 되는 짐이 지금 보이는 거야? 다시 가야 되네. 아, 둘러가야 되구나. 아, 이런 치. 멋있게 시작하려는데 아, 이런 실수를. 네, 트럭커님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은 NG예요. 그렇게 IPC는 사고가 나고 맞나? 오! 어! 뭐야? 갔다 예언 적중. 근데 쩔죠? 데미지 안 들어왔어요. 역시 더 코리안 트럭커님 단단합니다. 근데 말한지 3초 만에 사고 났어. 여수밤바다 불행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 운전면허증 있냐고요?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면허증만. 대형면허는 없죠? 네, 대형면허 없습니다. 딸 예정이랍니다. 소형면허라고 하더라? 이제 일반 2종 2종 자동 외롱. 와 인상봐. 읍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죠? 아저씨 오토로 땄지? 여기는 어떠지? 수동이 어딨어? 수동이 어딨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수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놀랄걸? 놀랄걸. 어 순간 게임 튕긴 줄. 아 깜짝아. 한국으로 따지면 이 트럭커님한테 스킨. 아 예 참고로 예 지금 이 스킨은 어 판다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미스터 판다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로 트럭 할 때는 항상 어 저분이 조력자라고 예, 웬만한 모드는 다 가, 아, 저기 알려줍니다. 예. 유로 트럭 할 때. 네, 예? 네? 예, 참고로 제가 그 판다님 예, 파, 예 왜? 어. 너무 멍거렸네. 아 이미 했잖아. 아. 어. 망했다. 왜 저래 오늘? 야 왜 이렇게 다 길어? 아니 길이 순으로 했잖아 정렬을. 경력이 연성이 지연되고 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물을 상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실을 화물은요 트럭 휠을 싣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기지에서 빈 컨테이너 가져왔고요. 예 20피트짜리 두 개. 예, 참고로 이 스킨은 만약에 더 코리아님 트럭커 아, 아니지 더 코리아 아 더 코리안 트럭커님 아니 뭐 아 저기요? 아 잘못 들었다. 네, 더 코리안 트럭커님 만약에 유로 트럭 하실 때 이 스킨이 필요하시다면은 미스터 판다님이 아마 드릴 거예요. 선물로 저한테 안 주고 말이죠. 줬잖아 방금. 그래요. 어디야? 아 저기구나. 아 멍청. 아 진짜 지금 피를 쓰면요 제가 정신 없어요. 그냥 IPC가 못하는 거예요. 넣으신가요? 꽈배기는 꼬여있어요. 예? 네?
보조령. 꼬신다며요. 꺼배기는 꺼야 했다니까요. 네, 저 헛소리 무시하시고요. 붕붕붕붕. 어, 잠깐만. 아, 진짜 NPC. 아, 나 키보드 할래. 아, 안 되겠다. 키보드 하면 그 핸드.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이거 봐. 키보드 하니까 얼마나 편해. 아, 차 건드리는데. 너무 빨라. 타이어 그렇게 빨리 돌려도 돼요? 몰라요. 예, 더 코리아 드래커님 죄송합니다. 이게 휠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렇트럼 못 타는 아이. 예스 예스 예스. 뭐? 출발. 어, 됐구나. 갑시다. 자, 출발하기 전에 물 좀 마시고, 아, 저기 음료수 좀 마시고요. 바다에서. 자, 이 영상은 캐나다 드라이 음료수에서 스폰이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야? RC 희망사항이랍니다. 예, 희망사항이에요. You watching? 아, 잠시만, 이 어디 거 이거? 맛있어요. 그래요? 갑시다. 나 왜 이러고 있더라. IPC님 캐나다 컴퓨터에서는 안 오나요? 협찬 같은 거? 협찬이요? 협찬은 아닌데 그냥 머리에다가 고프로 캠 붙이고 해도 된다는 그 허가는 받았어요. 뭐 회사 안에서? 야, 사야지. 회사 아니야, 가게지. 그치, 거기 안에서 뭐 고프로 캠 달고 조립 같은 거. 예. 몰라,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딴따다던 따다다다다다던.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아, 나 뭐야? 소리를 끄시길. 어? IPC가 노래를 부를 땐 소리를 엉? 꺼야 돼요. 엉? 철도를 지나 굶적. 어, 안 그러네. 역시 서스펜션이 좋구만. 더 코리아, 아, 더 코리안 트럭님, 이 트럭 잘 사셨습니다. 이 트럭은 말이죠, 복수. 잠시만. 좌회전? 네, 복스바겐 그룹의 상용 차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리요. 트럭이 돌고 있잖아요. 예? 트럭이 뭐죠? 먹는 건가요? 트럭이요? 트. 맛있어요. 트레이서. 아니, 뭔 소리야? 나 항상 트럭은 트레이서요. 트레일러죠. 오, 트레일러 럭키 짐, 꿀짐. 아, 죄송합니다. 뭐지 이건? 아까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몰라요. IPC가 못생겼다고까지 했어요. 엉? 혹시나 해서, 예,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예, 보험상으로, 예, 빠른 저장. 자, 모든 트럭커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곳이죠? 타오나? 안 오죠? 오케이, 들어가자. 여수밤바다. 나나. 앞에 톨게이트. 나나. 톨게이트가 뭐죠? 먹는 건가요? 네. IPC 밥 먹을 때 저렇게 먹는데요. 하이패스 1, 2. 아닌데? What? 아, 속았다. 아, 아, 맞? 어? 아. 릴레이 왔잖아, 하이패스. 뭐야? 아니, 그 윗발을 왜 설치해놨어? 아저씨, 운전 일하네? 빠 이거... 내려온다, 빨리 가라. 응, 안 내려와. 아저씨, 나중에 같이 삼겹살 먹읍세. 뭔 소리야? 예, 만트럭 말이죠. 폭스바겐 그룹 중에 일부분이죠. 상용차로 스카니아고, 예, 스카니아 만트럭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카린 TV 보고 알았습니다. 예, 카린 TV에서 그 덤프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 덤프인가? 몰라. 예,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스카니아와 만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스카니아하고 만차하고 같이 되는가? 왜 말이 없어? 나 그거 안 봤어. 아, 와니씨, 아, 팬이라매. 와, 인성이. 아니. 네, 정호진 대표님. 정호진 대표님, 우리 박와니씨한테 그때 선물 너무 아깝습니다. 예. 아, 자. 선물 뭐 줬어요? 무엇입니까? 핸드폰 티에 자 이거는 잠깐만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는 김진님이 주신 겁니다. 그 S730에 그 트럭 그 천장에서 아 천장이라 해야 되나? 예 이거 핸드폰 그 뒤에 붙여가지고 아 핸드폰 아 그러니까 자석으로 핸드폰을 붙여가지고 어 뭐 그 차 앞에다가 뭐 에어컨 같은 곳에 타는 곳인데 그 다음에 정우진 대표님께서는 잠깐만요 예, 이걸 주셨습니다. 스카니아 캘린더 스카니아 그 이거 다이어리? 노트 다이어리 예, 노트 야,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잠깐만요 그것도 줬잖아 핸드폰 뒤에 다는 거 스카니아 써있는 예 이거 보시나요? 네 예, 이렇게 핸드폰 뒤에 달려있는 거 V8 IPC님은 겨우 물병밖에 안 줬대요. 어 그 비싼 거야? 보시나요? 예, VA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대표님에게 어, 스폰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거를 협찬해 주시는 어, 스카니아 코리아 담당자분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방금 IPC 좌측 깜빡이 켜고 있었는데 양보 아니, 안 해줘. 아니, 와 이거 인성발 이거? 아쉐! 운전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하는 거요. 아,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닙니까? IPC 로드레이지. 아, 좀 넣어줘! 싫어요. 확 들어가네. 자, 제품을 아니,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캠 안 보여. 예? 우리 캠 안 보임. 아싸. 오른쪽에 박을 뻔했죠? 박을 뻔했죠? 제품 꺼내려다가? 차선 밟고 있죠? 차선이 먼저 먹는 거예요? 어 노. 야. 자꾸 차선을 왜 밟아? 아니 지금 이거 그 뭐냐 언박싱 하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어. 크루즈 컨트롤 키지. 안 해. 역시 멍청 PC. 요새 누가 크루즈 컨트롤 쓰나요? 저요. 아. 자 지금 카메라 아, 지금 핸들 놓고 있는데. 자 제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S8. 어 톡 오케이 여기 있죠? 있는데 잠깐만요. 어우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붙어요.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붙여가지고 차 아무 때나 딱 거치대죠 거치대. 예 네, 그렇게 쓰는 건데. 어 여기 스카니아 로고 있을 건데. 뭐 알려주고 있는 거 자석 있는 거. 네 자석 알려준 거 고리 알려준 거. 자석에 스카니아 로고 있을 건데. 네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게임이니까 하는 거예요. 스카니아 로고는 고리에만 있을걸? 여기 있다. 보시나요? 저도 맞대. 어우씨, 바쁘다. 스카니아 로고가 안 나오나? 네, 어쨌거나 돌아가는 거 알지? 고리 있는 거. 네. 오, 모르잖아. 네, 이거는 김진님이 주셨습니다. 방금 그 핸드폰 이거 자석 있는 거. 어서 어 들어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오 야야야야. 멍청 PC. 아 바쁘다 진짜. 아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핸드폰 붙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방다. 네 어쨌거나 예 네, 이거는 예 네, 김지님이 주셨고. 비비비. 오. 예 이거는 어 정욱진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예 카링 TV 대표님. 비비비. 이제 운전해. 정말 내가 경고음 울려야지. 경고음? 비비비비비. 야 얼마나 자 계속 밟아야지. 자 빨리 고리를 내거라. 고장 자, 아 괜찮네. 어 시스템 고장 났네.
아 이거 만차 서비스가 안 좋구만 이거. 어? 어? 네 어쨌거나 야 이런 식으로 어 한국 갔을 때 어 정말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야 저는 이 다이어리 얼마나 할까? 아저씨. 예? 차 있을 때 긴급제동장치 작동된 적 있어? 차 안에 있을 때? 무슨 차? 아무 차? 그냥 아무 차나. 어. 없어. 없어? 응. 에휴 한심하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야 역시 에이, 역시. 쉬는 애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네, 여러분들 방환이 씨는 예,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을 아니, 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경험 있어. 어쩌라고? 네? 교육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앞에 차가 있었거든? 네. 근데 버스 기사님이 무리하게 출발해가지고 긴급제동장치 작동. 무리하게 출발했다는 거는 뭔 소리야? 이게 앞으로 방 갔다고? 차도 출발 안 했는데 먼저 출발했어 버스. 음흠. 만차였어? 현대. 현대. 한대. 오 톨게이트 톨게이트. 현대는 과거가 없나요? 과거 있죠. 10m 앞 톨게이트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어, 아 코리안 트럭님 그 내비게이션 빌려주면 안 돼요? 오빠 예 앞에 톨게이트 있대. 아 이게 아닌데? 야 몰라. 공진해. 뭐라고? 공진아. 앞에 그 커브 조이 구간인데. 야 너 한바 뜨자 나나. 현비 뜨자. 100km 왜 이렇게 멀지? 오 야. 오 비비비비. 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일부러 넘어갔어요. 비비비비. 비비비비. 엉? 아이피스 바보 아이피스 바보. 인성이 다 왔다. 아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거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 뭐? 오른쪽에 약간 차고라 해야 되나? 거기 기차 타는데. 엉? 옛날에 많이 탔는데 요즘 안 타죠. 엉? 저는 빨리빨리 어 하루빨리 이 유로트럭 게임 엔진이 어 다이렉트 X 10이나 뭐 10위까지는 힘들고 11위라도 그리고 또 멀티 코어 또는 멀티 스레드 최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로트럭 어, 3 나올 수도 있어. 예? 유로트럭 3. 어 제가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밴쿠버 녹화 그러니까 밴쿠버 시간으로 예, 이거 지금 녹화 시간이 어 아,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2시 22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예,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예, 이제 내일 엄마 누나한테 어, 줄 것 같아요. 잘 줄 거예요. 이 밤에 안 자고 뭐하나? 여기서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은 어, 오려우하고 방원이 씨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우시죠? 네. IPC는 못생겼죠? 제가 마음을 담아서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딱 이 느낌이에요. 예, 방언 씨를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 그건 무슨 느낌인데? 방금 되게 부드러웠는데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였는데? 아, 그 브레이크인데 약간 부드럽게 멈췄어. 갑니다. IPC 어머니 말. 어 조용히 해. IPC는 나한텐 지각 안 하는데 생방송 시간을 잘 맞추더라. 아니지 다른 건 다 지각하는데 생방송 시간을 어. 잘 지키더라고 이거지. 아 기억력 없어. 아유. 그래갖고 제가 맨날 1, 2분씩 늦는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IPC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응? 나야나 왜 저래? 근데 1장은 네? 근데 1장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비비비.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비비비.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구막 테러주의 구막 테러주의. 그렇게 효도를 안 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효도로 씨는 효도를 잘하고 있죠? 누구지 몰라요? 네 레슬링 선수. 아
예, 벌써 제 레슬링 안 나이가, 봐. 예? 레슬링 안 봐. 아니, 옛날 선수요. 와, 근데 나 3일, 생각해보니까 3일만 늦게 태어났으면 IPC랑 띠동갑이다. 아! 아, 왜? 상극혐. 나 3일만 늦게 태어났으면 IPC랑 띠동갑임. 아저씨, 빨리 가요! 아, 빠지니까 서행한 거 아니야. 아니, 쭉 빠져줘야지. 한문철 변호사, 아니, 한문철 변호사님 그 영상 안 봤어? IPC가 과속한 거야, 방금. 여러분들, 원래 로 저런 경우에서는요, 앞으로 쭉 빠져줘야 돼요. 원래 아니, 근데 로털링은 잠깐, 자, 이번 진짜 사건은 0.5초 브레이크 100대 밟았는데. 0이야, 뭐라고? 방금 0.5초 브레이크 밟았는데. 어우, 그래요. 미스. 끊어서 밟아요, 브레이크. 돌리고 돌리고 차 넘어 뻔했어요. 저번에 아니, 저희 멀티할 때 IPC 뒤로 달리면은 이제 IPC가 운전을 얼마나 이상하게 하는지 알수 있어요. 원수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무슨 브레이크랑 브레이크를 다 잡아가지고 꽝 못치지. 갑자기 확 멈춰요. 네, 트레일러 브레이크, 그다음에 그냥 브레이크. 이 사건은 100대 0입니다. 이 사건은 100대 0이어만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국 왔을 때 버스가 너무 붕킥 한다고 해놓고서는 IPC님이 오히려 붕킥 하죠. 아, 근데 트럭 안 된다. 아, 진짜 버스가 진짜 와. 무조건 풀악셀, 무조건 급브레이크, 무조건 풀악셀, 무조건 급브레이크. 와, 진짜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요. 택시보단 나, 한 번에 차선 3개씩 받고. 저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회전해야 되는데 모르고 직진 차선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왜 교차로 앞에 그 정지선 있잖아요. 그거를 아, 너무 그거 예. 넘어갖고 차 앞에서 주차하는 거? 그치 그치. 와, 나 깜짝. 근데 희한한 거는 아무도 빵빵 안 거려. 그게 더 그런 희한해. 사람 많아. 택시 기사가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손님도 안 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 앞에서 멈춰. 한국은 다 그래. 아, 나 키보드 할래. 아, 아, 맞다. 우리 전에 전철 탈때 되게 낡은 전철이었고 덜컹. 쿵딱쿵딱쿵딱. 아, 덜컹덜컹이 아니야. 핸들 좀 쿵딱쿵딱쿵딱. 알았어. 아, 근데 전철 그때 진짜 지금 트럭 핸들 돌릴 때막 움직이잖아요. 그급으로 흔들렸잖아요, 그때. 진짜 핸들 이급으로 막 흔들려. 진짜 빨리 움직인다. 아니, 핸들 이거 뭐야? 덜컹. 전철 탈때 너무 옛날 전철이라 깜짝 놀랐는데. 아, 그때 그립다. 덜컹. 내가 훌륭합니다. IPC랑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어떻게 했지?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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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 아, 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아, 뭐지? This train is for 방고개. 아, 몰라, 그냥 해. 한 번 더 할게요. 아니다, 그냥 이거 끝낼까? 님들? 애매하잖아, 시간. 20분인데? 20분이면 한 개 더 하는 게 낫지 않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둔둔둔둔둔. 이번 약은 서울 서울약입니다. 내일 신문은 없습니다. 왔다 몰다. 경로 길이로 했으니까. 몇 킬로미터야? 200? 파리? 파리 피플. 파리에는 파리가 많죠. 제가 센터 눌러봐. 싫어. 저는 D 뒤에 있어. 알어. 저는 프랑스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싫습니다. 파리가 많아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때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야. 근데 그때가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서 파리까지 갈 때 14시간 걸렸습니다. 와.
그때가 네.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얘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때 그 개인 스크린도 없었는데. 이야 무슨 항공기 타고 갔어? 대한항공. 그때는 아시아항공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걸. 아, 그, 아 그때 비슷했구나. 근데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더 선호했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뭐 제주도나 뭐 중국 이런 데 많이 그때는 많이 갔었지. 예, 그래가지고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예 대한항공 이용했죠. 회원이니까. 아이피스는 그냥 비행기 많이 탔잖아. 예, 근데 제가 왜 프랑스 파리를 싫어하냐면요. 더러워. 아니 그런 거 어 그 더럽지. 그 그러니까 그때만 갔을 때는 어 길거리 가는 데마다 개똥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그 냄새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예 프랑스는 왜 프랑스 파리인지 알겠다. 똥이 많아서. 근데 지금 프랑스 위험해요. 잘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때. 근데 위험하다니까요 지금은. 아 그때 진짜 무슨 선진국인데 뭐 나라 이딴 시가 이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엄청난 욕을 퍼붓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온대잖아요. 많이 실망해. 여기서 직진하는 게 더 빠르죠? 예? 여기서 직진하는 게 더 빨라. 왜? 생각을 해봐. 코너 세 번 도는 게 빠르겠어? 코너 한 번 도는 게 빠르겠어? 세 번. 뭐래? 아, 뭔 소리야? 자, 붕, 붕, 붕. 붕킥, 붕킥, 붕. 엔진 공회전, 마이너스 5점입니다. 음? 10점인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아이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 나 이제, 어? 4년 뒤에 딸 수 있어. 응? 죽을 싸. 옆에 아... 만트럭 딜러가 있습니다. 어쩔? 어쩔? 젓갈? 마디카쩔. 아 극혐. 오! 하여튼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 내가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한번 내봐도 돼? 많이 틀린다고? 그 사람들이 잘 많이 틀려. 해봐. 자, 내 말을 지금부터 따라하면 돼.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 안 해? 아니 응응 안 해? 응 말 안 해? 응 안 해? 응 안 해? 응 안 해? 아니 뻔히 보이죠? 역시. 아니 아이비씨 바보 안 할 거라고. 야 이쪽 뭐야? 야! 아 양보 안 해준다. 이거 확 뒤에 빠플래 이거. 아 죄송합니다. 자 따라해. 1층에 바나나가 있어. 원숭이는 바나나를 아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 1층에 바나나가 있어. 응? 따라하라고. 응? 정.. 정봐. 나는 IPC를 따라할 뿐이지 나는 바원이씨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판다님 니무골. 아저씨 신데렐라가 뭐 먹고 쓰러졌게. 남자의 마음. 오씨. 아니 신데렐라가 뭐 먹고 쓰러졌게. 독사가? 그건 배서봉지 아니야? 네 안 쓰러졌어요 신데렐라는. 아저씨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야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네 판다님 이미 언급했어요. 네. 뭘요? 저그 도코리안 드러커님 스킨 선물. 그래서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게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게 신... 이목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 안해. 응? 네 봤죠 여러분들? 네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저렇게 상대하면 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일간의 세계일주씨. 아니 그거는 내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방한이씨 왜 그래요? 예? 예? 웃으면서 넘어갑시다. 예? 넌 내 손에. 아 아닙니다. 그래요. 왜 저래? 아 잠깐 이거 제가 운전할 때 그 왜 의자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낮잖아요 의자가. 근데 이거는 높아가지고 엉덩이가 아파. 돌발 돌발 삐삐삐삐. 돌발이 뭐죠?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딱딱해요. 뭐가요? 돌발. 예, 본인 발이 돌 된 거죠? 돌, 스톤. 발.
풋. 스멜. 잠깐만 있어봐. 로지텍 휠에 저거 이거 달 수 있나? 저 구슬, 아 구슬이래. 저거 핸들 돌리는 거? 구슬. 구슬. 핸들에 누가 구슬 달아? 아니 50... 근데 그 핸들보다 작잖아 그거. 네, 50개의 그림자라는 소설 봤냐고요? 아니요. 아 오늘 그 제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물론 그분은 아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아는 30년 전에 아셨던 분이 오신 거거든요. 밴쿠버에 한국에서. 근데 오버워치 마스터요. 3500점 턱걸이. 봐요. 다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IPC님 몹치충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소설을 쓴대요. 그게 취미래요. 그래서 나중에 IPC에 대한 소설도. 아니 무슨 소리야. 아저씨 걸리버 여행기 읽었어? 테이프를 들었어. 아 카세트 테이프. 뭔지 모르지? 누가 요즘 누가 테이프 써요? 아니 어렸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밖에 없었어. CD 플레이어 그것도 부자들만 쓰는 그건데. 요즘은 CD도 안 쓰잖아 이제. 블루레이도 안 쓰지. USB. 요즘 USB지. 아니 누가 USB야? 인터넷이지. 아유 저 후진 아유 산도 후졌어. 인터넷이지. 누가 CD나 USB를 써? 빨리 안 가? 빨리 가! 빵 해봐. 오른쪽에 양보 안 해줌. 아저씨 같은 트럭끼리 양보 좀 합시다. 아 배톨게이트 1, 2차로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거절합니다. 야 이거 왜 시스템이 작동 안 돼? 약 10m 앞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자, 나 하이패스 10m 앞 하이패스라 했어? 예. 생각해보니까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몇 가? 방금 두 개 동시에 열렸어.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이 사람 러시아 대통령까지 생겼는데? 푸틴? 아 아닙니다. 그래요. 푸틴 I'm sorry. 마틴. 예? 네? 뭔 소리야? 레알 마틴님. 레알 마틴님 여기서 왜 나와? 푸틴 마틴. 아 뭐지?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맞아 파리 쪽에 톨게이트 한 개 더 있을걸? 레알 푸틴. 판단이 와 인성이. 네, 레알 마틴님 제가 그때 댓글 남기신 거, 아 제가 댓글을 남기고 그 답글 하신 거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라 썼어 답글? 아 그 뭐지? 그 왜 볼보 FH150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750톤 끌고 가는 거. 아 거기에다 댓글 남겼어? 네 제가 그 이런 모드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니까 반 그 뭐 기억 안 나는데 해주시면은 해주실 거 아 뭐라고 했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셨나? 예 네, 그래가지고 해봐야지. 와 아저씨 나 폰 이상해. 왠지 알아? 이거 폰 업데이트 한번 할 때마다 지문이 안 돼. 왠지 알아? 생겨서 그런다고요? 오 나이스. 역시 아 역시 해피 프라이드님. 근데 이제 IPC님이 그 우리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추천해준 모드를 쓰라 하면은 님 얼굴 하면서 안 쓰죠? 무슨 모드? 그러니까 아무 모드나 추천해주면은 님 얼굴이라 하면서 안 하죠? 아니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와 저 인성 봐. 그러니까 볼보 그거 750마력이라서 750톤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오 안 그래도 이런 모드 찾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꼭 플레이 해보세요. 아 꼭 플레이 해보세요. 예. 정정 감사합니다. 박완 크이 씨. 오른쪽에 또 박을 뻔했죠? 아니야 저거 뒤에 컨테이너 때문에. 아 그래서 차선을 물고 갔다. 야 이거 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삐삐삐. 아 만트라 안 좋네. 아 진짜 이거 2차 환불에 돼 있어. 아 뭔 소리야? 수리 중인데. 네? 수리 중. 무슨 수리? 아 지금 시스템 점검하고 있어요. What? 운전하고 있는데? 네. CAT 800마력 엔진 있다고? 캣 무슨 예? 볼보? 캣 그 공사
그 장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 아, 공진씨 운전 중에 딴짓 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다시 돌았구만. 아니, 근데 차선 물고 있다가 방향 지시등 켜고 차선 변경하는 건 뭐야? 자연스럽지? 아니요. 그러니까 차라리 1, CAT 2차선을. 캐터필러. 예, 맞아요. 운전하고 있죠? 오케이. 자. 노노노노노. 작동하고 있네. 전방에 하이패스입니다.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이 내비게이션 이상하다. 분명히 과속입니다. 여성 음성으로 맞춰놨는데 왜 남성이지? 과속입니다. 여성 음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머나. IPC님은 게이이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를 더 저는 선호하기 개 2가 아니고 개 1입니다. 2가 아니라 1이에요. 게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은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약 10m 앞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2차로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완휘 씨. 네, 여러분들 박완휘 내비게이션 예, 강추합니다. 제가 졸거나 그러면은 예, 갑자기 쌍욕이 튀어나와요. 절대 못 자죠? 네, 더 코리안 트럭님 박완휘 씨 내비게이션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긴급제동장치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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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아, 오우씨. 맞다, 아예 시동 꺼지잖아 긴급제동장치 될때 그래? 어나나 버스 타고 갈때 갑자기 시동 꺼졌어. 긴급제동장치 작동될 때 시동이 꺼. 그거 안전 때문에 그런가? 혹시나 또 엑셀 밟을까봐. 아예 시동 꺼지고 한좀좀 좀 시간 지나야 시동 걸리더라. 이제 10초 안정하라는 거지. 갑자기 급당황해가지고 시동 걸수 있으니까. 10초 20초 정도 동안 시동 안 걸리더라. 엉? 도시인데 이제 100km 어, 죄송합니다. 100m 앞 우회전입니다. 제가 과속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과속 경보는 없음. 아, 과속 경보는 썩었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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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거 아니야? 더 코리안 트럭커님. 과속하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오빠야 너무 달린다 조심해라 계속 달리면은 야 속도 줄이라고 속도 안 줄여 뭐 하노 막 이러면 웃기겠다. 오빠 달려. 오빠야 달려 100km 넘자 300 가면은 트럭으로 삐삐 어디야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차선 이탈 경보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만. 아, 근데 목소리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엔터를 누르고. 자, 이 화물을 내릴 곳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이거 반만에 했지 않았나? 어디다 둘까? 이거 아니었나? 아, 맞아. 한국인이 패치한 거야. 글로 가면은 다. 내 생각에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요. 글로 그렇군. 가지 말고. 털썩? 남자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 후진으로. 화물을 어디에다 둘까? 아, 그래, 그거.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 맞지 않아? 전보단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전에는 번역기 돌린 거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 반대로 돼야 그럴 수 되죠? 있겠다, 예. 야, 남자는 뭐다? 후진 주차. 그냥 한 바퀴 돌아요. 싫어요. 한 바퀴 돌아. 싫어. 한 바퀴 돌아. 싫어. 얼굴. 후진 주차 안 된다. 키보드로 해야겠다. 하고 핸들 휙휙휙휙 할 거잖아, 어차피. 어디 갔지? 야, 천재인데? 어? 뭐야? 버그야? 왜요? 왜? 위로 안 나오네? 못생겨서 그래요. 엉? 이제 지금 주차 망했죠? 주차 망했죠? 주차 망했죠? 망했다. 그냥 한 바퀴 돕시다. 그리고 지금 왼쪽 미러만 나오죠? 망했다, 이제. 남자는 이긴다. 다시 해. IPC 이제 키보드로 한다. 야, 내 방금 순간 살짝 그런 마음 들었는데.
키보드 너무 확확 돌아요. 삐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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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예 뭐 있구나. 아 시끄러. 왜 이거 다 있잖아 한국 차에. 진짜 인정하는 거는 그 뭐지? 그 여기 북미에 그 현대 트럭이나 기아 아 트럭이야 현대 차량이나 기아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외국 차에 그 띠디디 거리는 게 없어요. 후진 주차할 때 그거 다 옵션이야. 그나마 현대하고 기아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나오니까 다들 이제부터라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나오죠. 쭉쭉쭉쭉쭉쭉쭉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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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요. 정말 쉽죠? 아니요. 훌륭합니다. 파리 구경합시다. 네? 파리 구경합시다. 냄새나. 도로가 얼마나 더러울지. 자, 그러면 감사하고요. 예, 코리안 트럭커님, 제가 코리안 트럭커님을 님을 예, 코리안 트럭커님 석양이 찐다. 다다다다다당. 예, 예, 만트럭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코리안 트럭커님의 만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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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트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천트럭. 예? 왜 천트럭 만트럭? 억트럭이네. 천만트럭.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빨리. 감사합니다. 네. Thanks, man. 이게 어디서 영어실이야? 어, 나가. 싫어요. 영어 못하는 캐나다인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스톤이 짧네. IP셨고요. 좋아요. 예. 영어 못하는 캐나다인. 애니목을 끝. 자, 여기까지 끝. 무충돌이지만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멋있습니다. 여기 니코님 뒤에 시청자 네 분 그냥 앞에 있는 관리자 그냥 추월해서 가면 돼요. 자, 갑시다. 렛츠고. 방원희 씨, 그 엑셀을 쉘이 밟아.